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장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Q+A 베리언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현재 올바른 경제 궤도에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경제 궤도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지 19%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65%는 국가가 잘못된 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고 나머지 16%는 미정이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헤럴드가 8월에 보도한 텔번 밀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대체로 일치하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2001년 이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결과로 묘사됐으며 국가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A 베리언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교체가 해결책이라는 암묵적인 지지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국민당 주도 정부로의 변화가 뉴질랜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7%는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21%는 변화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32%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당 주도 정부로의 변화가 뉴질랜드의 사회적 상황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결과는 훨씬 더 분열됐습니다. 응답자의 30%는 이러한 변화가 뉴질랜드 사회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고 27%는 사회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32%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Q+A 베리언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은 정부와 개인적으로 다양한 지출 상충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국민당과 액트당은 모두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일부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국민당은 예상되는 정확한 일자리 수를 밝히지 않은 반면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그 수치를 만 개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정부 지출 삭감을 지지할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38%가 지지하고 42%가 반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뉴질랜드의 빈곤 수준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53%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반대했고 40%는 뉴질랜드의 빈곤 수준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더 내는 데 찬성했습니다. 뉴질랜드가 기후 변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연료와 전기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자들이 격차는 더 컸습니다. 단지 27%만이 가격 상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고 68%는 가격 상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erest.co.nz에서 모니터링한 주택용 부동산 옥션의 매매율은 9월 16일에서 22일 주에 43%로 하락해 9월에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노쇼 옥션에서 판매율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실제로 판매된 경매는 한 달여 만에 공시지가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가격이 개선됐습니다. 이는 아파트를 포함한 오클랜드시 중심 지역 매매 부동산이 크게 증가했으며 5채 중 4채 정도는 판매 가격이 공시지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판매율이 향상되고 판매 가격이 공시지가에 다가서는 오클랜드 중심 지역과는 다른 방향으로 마누카와 프랭클린 지역의 부동산 매매율은 대조를 이뤘습니다. interest.co.nz에서 모니터링한 옥션에 반영된 부동산 경매 활동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800건의 매물이 나왔으며 382건이 매매됐지만 판매율이 하락했고 단지 38%만이 공시지가를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시장 회복의 신호는 아니지만 옥션은 전반적인 주택 전매 시장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 시장을 반영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9월 첫째 주 옥션 매물이 54%로 둘째 주에는 47%로 떨어졌고 이번 주에는 43%로 낮아졌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대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0년 넘게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택 구입에서 첫 주택 구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고 수준인 26.4%였습니다. 코올로직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인 켈빈 데이비스는 아마도 다른 구매자 그룹과의 경쟁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아졌으며 사람들이 보증금으로 키위세이버를 사용하고 퍼스트 홈 그랜트와 대출로 눈을 돌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개인 부담금 보증금이 20% 미만으로 조건이 완화돼 대출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모기지 중개업체인 수젠 템플턴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2년 동안 가격 하락을 지켜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Z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일스 워크맨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개인 부담금 보증금을 저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쿼럴사 대표 데이빗 커닝햄은 구매자들 사이에서 나만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즉 Fear of Missing Out, FOMO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당의 재무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주택이 더욱 구입 가능하기를 원했고 노동당의 그랜트 로버츠 재무대변인은 국민당의 정책은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연간 가계소득 대비 주택 중위 가격 비율은 약 7이며 2017년에는 6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윌리스는 노동당은 주택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명백히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 하에서 사회 주택 대기자 명단이 급증했다고 언급했으며 로버츠는 이전 국민당 정부가 애초에 사람들이 사회 주택 대기자 명단에 오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버츠는 집주인에 대한 이자 공제를 복원하고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를 2년으로 되돌리겠다는 국민당의 선거 공약이 첫 주택 구매자들을 주택시장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세입자들의 임대료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임대시장이 중요하며 국민당의 임대정책은 집주인들이 이자 공제 세금 정책이 복원되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다음 달 재선되면 향후 4년 동안 6천 채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노동당의 주택 대변인 미건 우즈는 불과 6년 만에 우리는 1950년대 이후 정부 중 가장 많은 13,000 채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했으며 또한 4,000 채 이상의 임시주택을 추가했고 노동당은 2025년까지 21,000 채의 공공주택 및 임시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재선될 경우 2027년까지 6,000 채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즈는 노동당 정부는 뉴질랜드 전체 공공주택 6곳 중 한 곳을 공급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주택시장에 훨씬 더 많은 공급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국민당이 우리와 같은 속도로 공공주택을 건설했다면 공공주택 대기자 명단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당은 2025년 이후에는 공공주택에 대한 추가 약속 없이 공공주택 공급을 다시 중단하기를 원하며 이는 국민당이 주택, 병원, 학교와 같은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삭감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외무장관이 며칠 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후타는 우리 지역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열리는 태평양 지도자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에 목마른 태평양 섬 국가들과 경제, 군사, 경찰 연계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지 1년 만입니다. 푸른 태평양의 파트너,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이라고 불리는 이 그룹은 태평양 지역 주의를 지원하고 태평양 제도와 세계 나머지 지역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후타는 뉴욕 유엔에서 뉴스 허브에 중국 투자가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며 실존적 위협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어 노스 아일랜드 레일 인터그레이티드 모빌리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4월 와이라라파와 마나와투 철도 노선을 위한 열차와 관련 인프라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레이터 웰링턴 회장인 데렌 폰터는 새로운 열차와 기반 시설은 팔머스턴 노스와 마나와투 라인의 웰링턴 간 서비스를 4배로 늘리고 마스터턴과 와이라라파 라인의 수도 간 피크 서비스를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폰터는 웰링턴이 와이크나에와 어퍼헛까지 전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이브리드 열차는 배터리로 팔머스턴 노스와 마스터턴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폰터는 디젤 기관차를 효과적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것은 아마도 남반구 최초의 하이브리드 열차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터는 새로운 열차에는 편안한 좌석과 에어컨 및 난방시설, 선내 화장실, 실시간 정보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기능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차는 2028년과 2029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민당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부과된 속도 제한 감소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이는 액트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당 대변인 시메온 브라운은 국민당이 많은 지역 고속도로를 시속 80km에서 100km로 지방도로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당이 시속 110km의 새로운 고속도로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메온 브라운은 국민당은 이동시간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과 도로 사용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속도 제한 설정 규칙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당이 로드콘의 사용과 일시적인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교통관리는 건설이나 유지 보수 활동 중에 도로 작업자와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로드콘의 과도한 사용과 속도 제한 감소는 안전을 개선하지 못한 채 교통 속도를 늦추고 운전자를 불편하게 할 뿐이며 속도 제한이 안전을 앞세워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브라운은 덧붙였습니다. 국민당과 액트당, 노동당은 어제 이주 부모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민 정책을 시작했으며 노동당도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오버스테이 체류자들에 대한 사면을 약속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및 투자협회 의장인 아루니마 딩그라는 이민 정책의 빈번한 변경이 그들의 목표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성이며 우리의 이민 정책은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없어지고 변경돼 많은 정책이 거의 혼란 상태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면 새로운 이민법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딩그라는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친척이 뉴질랜드에 있는 가족 방문을 5년 동안 허용하고 추가 5년 더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딩그라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새로운 소식과 약속이 있지만 무엇이 유지되고 실현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 오고 싶어하는 부모와 조부모들이 보다 원활하게 비자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정부 관리들에게 요청해 왔다고 딩그라는 덧붙였습니다. 항공사들은 오클랜드 공항이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뉴질랜드의 명성에 손상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에는 1만 5천 명 이상의 승객이 공항을 통해 여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금요일에는 보안을 통과하기 위한 지연과 긴 줄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사협회 전무이사인 케스 오브라이언은 이러한 지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항은 이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뉴질랜드의 국제적인 명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측은 항공사들에게 5분 단위로 시간당 2,150명의 승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도착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국장은 도착 승객이 2,150명에 훨씬 못 미치지만 극심한 혼잡을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혼잡 사건에 대한 공항 자체 평가에 따르면 1,800명의 승객이 입국을 통해 처리될 때 입국장이 작동 불능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트레스트, 닷코.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8원 1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6원 1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0원 18전입니다.